미주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미주와 고주와 여러분과 미국 시장 이야기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아쉽게도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두 분 키 맞추기가 필요합니다. 김동관님, 팀장님 조금 위로 올라오세요. 예. 네. 조금 오케이 좀 야 네네 조금 내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예 너무 오지 마시고 예 딱 좋습니다 예 두 분이 앉은 키가 지금 장 본부장님이 월등하게 커가지고 우리가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아니면 노트북을 살짝 얼짱각도 느낌으로 이렇게 꺾으셔도 네.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키 잘 맞췄나요 맞춰졌나요 네 서로 한번 마주 보실래요 한번 마주 보실래요 아니 반대 맞아요. 아직도 김동관 팀장님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기는 한데 예,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리가 좀 기신가 봐요. 예, 다리가 좀 기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맞추기 전에 저희가 두 분의 밸런스부터 맞췄고요. 시장의 밸런스는 좀 잘 맞아졌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3대 지수가 좀 혼재를 보였어요. 다우는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아주 소폭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지금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가 상황세를 지속을 하면서 지금 3대 지수도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금리적인 부분, 정치적인 불확실, 그리고 수요 사태 관련돼서 굉장히 여전히 그리고 코로나까지 불안한 요소들이 상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번 주에 있었던 내란 선동 혐의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이 결정됐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정치권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섹터별 움직임을 보시면요.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대표 기업인 넥스트라 에너지, 우크 에너지가 2%, 그 3% 가까운 상승을 이끌면서 유틸리티의 그 상승을 이끌었고요. 부동산, 그리고 기술에서는 오늘 가장 큰 핵심이었던 인텔에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를 좀 보자면 좀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인텔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 누군가 사임하고 누군가 새로 들어오는 이 이슈가 인텔의 주가를 좀 움직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자세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인텔을 맡고 있는 딥 스완인 분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네, VMware의 현 CEO인 네, 팻 젠싱거라는 하는 분이 이제 네, 후임으로서 들어올 텐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인텔의 주가가 거의 7% 가까운 상승을 보인 반면에 VMware는 또 7%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2월 관련해서도 행동주의 회의에서 인텔에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1월에 얼마 안 가서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이 젯싱어라고 하시는 분은요, 사실 2009년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인텔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텔의 이런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이끌었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댄 니드라고 하는 분이 젠싱어를 고용하는 것이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를 이렇게 영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대감을 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인텔이 얼마나 이 CEO 교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의 주가가 사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된 주가 회복이 좀 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바닥권 수준이었어요.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마치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갭상승하면서 장중 상승폭이 10%를 넘었었는데 어쨌든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56달러 선 7%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CEO의 교체가 과연 인텔에는 어떠한 또 쇄신이 나타나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적인 정보 또 다른 종목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이가 여전히 좋죠? 네, 추이가 정말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8% 급등을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목표 주가를 121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반려동물 시장에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추이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투자 의견을 121달러로 목표 주가를 더 올려잡았고 투자 의견도 매수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목표 주가 중에서 이제 120달러 선을 넘은 건 처음인데 현재 주가 112달러에서 고점에서 다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추이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월가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긍정적인 의견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UBS에서는 여전히 이런 추가 부양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소 5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이 이런 실업적인 부분,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백신 보급 등에 있어서 경제 회복을 가속화시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좋은 거 봤으니까 좀안 좋게 전망하는 의견도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GDP 전망을 기존에 5.6%에서 6.4%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 조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2021년 2분기에 특히 거의 9%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백신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가에 있어서 조정을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전히 많은 분들과 함께 주가 조정 그리고 버블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의 건강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 월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가지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영향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더 부양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단기적인 조정이 보이긴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돈의 힘, 그리고 회복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또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섹터로 잘 추려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봐야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뭐 확연하게 줄어들지도 못하고 있고 지속되는 위험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이런 백신이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도 24만 명에서 25만 명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싶으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백신,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국가 자체에서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각 주별로 너무나 다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뭐 랜덤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기존에 미국이 이렇게 예상을 했던 백신 접종 목표가 지금 60%였는데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돼서 백신의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주 정부에서 시스템화, 인프라화 시킬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시장에 대한 자료 중에서 이제 버블에 대한 우려감을 좀 체크해 볼 만한 자료로 가지고 오셨는데, 옆에 있는 차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차트인가요? 네, 이게 보시면 지금 S&P 500 지수 대비해서 상승폭이 컸던 주식 수가 몇 개나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 2020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빅테크 기업, 그리고 이게 큰 기업들 위주로 성장이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비중이 너무 큰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빵이라고 하죠. 빅테크 5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의 25%에 가까운 그런 S&P 500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한쪽으로 기울린 그런 모습들을 쏠림 현상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수치를 그래프를 보시면 닷컴 버블 수준의 이후에 가장 폭폭으로 네, 이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기업들이 적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크게 확실히 우려되는 부분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라고 해서 분산 투자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현재 뉴욕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제는 미주의 고주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오늘은 특히나 ETF로 관련된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또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 투자 하면은 뭐 어떻게 먼저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앞서서 김 팀장이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S&P 500 대비해서 S&P 500 지수를 상위한 종목의 비중이 평균 50%가 S&P 500을 상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단은 작년에는 30%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몇개 종목, 10개 중에 세 종목이 시장에 비트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 30%가 뭐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팡,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알려있는 뭐, 페덱스 같은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 일단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 스퀘어 같은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불 관련, 그런 회사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이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그게 11월부터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오늘 좀이 내용을 왜 말씀드릴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본부장 요즘에 너무 팡이 재미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존 왜 이렇게 못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페이스북은 왜 이렇게 못 가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1월부터 시장은 많이 올라간 것을 버리고 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지금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미 시장은 비싼 걸 버리고 싼 쪽으로 오고 있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IWM ETF하고요, 대형주를 대표하는 스파이 ETF의 비교된 모습을 보실 건데, 볼 네. 건데 3개월 동안의 모습이거든요. 보시게 네. 되면 IWM이 3개월 동안에 2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스파이는 7.5%인데 보시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아, 그동안에 상당히 중소형주가 강했다고 보시면 좋은데, 중소형주가 강했던 이유를 또 굳이 얘기하자면, 아시는 것처럼 대형주에 쏠려있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 약간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지금 블루웨이브가 오게 되면 법인세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소형주보다는 큰 기업에 어쨌거나 세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 그림의 끝을 보시면 더 확연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끝을 보시면 IWM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파이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버블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미 시장 자체는 비싼 것보다 싼걸더 선호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싼 거는 중소형주 싸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시장은 이미 버블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그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IWM이 뭘 투자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IWM에 대한 종목이 나오는데, 우리 여도은행국께서 한번 쭉 보시면 네. 여기 포함된 종목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야 되죠. 네. 아신다고 또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가 짜고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러셀 2000 종목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그 파워 배터리 업체죠. 근데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펜 내셔널, 사실 카지노 업체인데 잘 모르시죠? 스탠더드 마찬가지 배터리 업체 잘 모르시지만, 이런 기업들이 모여있는 ETF 투자하시면 상당히 유리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러셀 2000을 추정하는 중소형을 대표하는 ETF가 IWM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구석 본부장 말을 듣고 스파이보다는 조금 더 IWM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주 가장 간편한 방법이 ETF를 구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까지 외우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IWM,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 내에 있는 종목 가운데 관련한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ETF인데, 지금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소한 종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원주 연구원과 함께 요맨 아래에 있는 26를 소개해드린 바는 있는데, 또 이제 그 방송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데, 이제 러셀 2000 좋다고 하는데, 중소형주 좋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련된 시장에 좀 골고루 투자하고 있는 ETF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나라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을 지역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상당 시간 동안 앞서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제 스파이, 미국을 대표하는 스파이 ETF하고 똑같이 신흥국의 EEM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EMM이 아니고 EEM입니다.
EM, ETF 같이 놓고 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3개월 동안에 이머징 마켓이 18%가 올라가는 반면에 역시 스파이는 7.5%로 한 2배 정도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것도 역시 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스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의 평균 PR이 25배고요. 아시는 것처럼 신흥국, 한국으로 포함한 신흥국은 15배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싼 걸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15배짜리 신흥국 시장에 더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프장께서 현재 코로나가 유럽이나 미국 쪽에 확산이 되고 있지만 약간 아시아 쪽은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은 미국보다는 아시아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에 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좋은데요. 여러분 또 얘기하면 이머징 마켓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EEM이라는 ETF만 외우시면 투자가 가능한데요. 우리 또 영문 글로벌에 가시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올해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은 다음 페이지 보신 것처럼 오히려 원래는 지금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미국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럼 무조건 싸다고 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2021년 실적 성장률로 보게 되면 미국이 21.7%, 선진국이 30%, 신흥국이 31%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쪽에 더 많은 이익에 대한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로 본다고 그러면 역시 이머징 마켓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은 제가 보기에 한국이 상당히 일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이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11월 2일자 보유 종목과 1월 13일자 보유 종목 보시게 되면 네. 다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당당하게 삼성전자가 하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한국을 좋아하고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EM ETF도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한 네. 게 이제 비중이라고 하면은 보유 주식 수량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비중이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주식 수도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 네. 비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식 수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게 가격이 네. 올라가니까 비중이 커진 올라갔습니다. 거겠죠? 주가가. 예,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거의 탑 10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최근에 네.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더 비중이 커져 있는 거로 보이고요. 실제 이머징 마켓 쪽에 2위에 포함된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한국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고 좀 더 폭넓게 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EM이 맞아 보이거든요. 한국을 네. 좋아할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호환하는 분들은 EM을 꼭 외우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이제 이 HTS를 통해서 영웅 글로벌 통해서 EM, ETF를 검색하면 보유 종목이 쫙 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뀌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날은 어떤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저희가 지금 화면 캡처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캡처해서 그 변화하는 수량이나 그 비중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 대형주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언급해 드렸고 이번에는 섹터별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섹터는 어떻게 나눠볼까요? 예, 섹터는 제일 잘 간 섹터하고 못 간 섹터를 나눌 건데요. 네. 잘 간 건 아시겠지만 기술주입니다. 못 간 것은 에너지인데요. 지금 3개월 동안에 보시게 되면 에너지가 41%, 그 다음에 기술이 4.5%로 9배, 10배 정도가 차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의 좀 예를 들자면, 엑슨모빌처럼 못 간 주식에 대해서, 작년 12월이었죠. 12월 때는 그 골드만삭스에서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어제는 바로 JP모건 체이스가 의견을 올리면서 이제는 한번 에너지 쪽에 투자할 만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워낙 잘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딱 보시면 이게 탐번에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금 기술은요 거의 한 2개월째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된 모든 종목 재미가 없는 건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아마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못 간다는 건 저희가 그 매주 수요일에 하는 Q&A 시간에 물어보시는 질문이 다 그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비싸 보이는 거죠,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싸져 있는 그 XL이 에너지 쪽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올해 들어 다시 한 번 더 크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에너지에 대한 상승은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종합해서 보게 되면 네. 첫 번째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크루드 오일이 지금 $50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요. 실제 작년 아니지만 올해는요. 기술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정말 내가 에너지가 없다 하신 분들은 에너지에 관련한 ETF가 됐든 뭐 엑슨모빌이 됐든 쉐보론 같은 것들을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하고 똑같이 못 갔던 그 업종이 금융업종이었거든요. 똑같이 금융업종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보유한 50 종목 중에서 이런 것들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김태형이 설명하셨듯이 없는 걸 담는 게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 그러면 올해도 시장이 하락을 하든 조정이 오든 폭락을 하든 버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쭉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ETF를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바스켓 매매를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도 매매할 수 있는 ETF를 여러모로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잘 참고하셔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증시 체크포인트 보니까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이 좀 있네요. 예, 오늘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실업수당 실적 건수인데 70만 건 밑으로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다음에 드디어 오늘부터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블랙락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워낙 좋아하는 체외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으면 좋은데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가 또 실적이 나오는데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는 없지만 델타항공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항공주야 뭐 실적이 좋을 리 없겠지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하는 발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출발이 좋기를 바라면서 불량난만 좀 꼼꼼히 챙겨보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과연 실적 발표의 신호탄을 관련된 기업들이 잘 쓰게 될지 또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저희가 무료 체험 기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세히 볼까요? 네, 무려 14일 동안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적정 주가, 평점, 점수,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까지 보시면 되고요. 14일이 딱 하고 끊으시려고 딱 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또 이하는 교수님의 주옥 같은 강의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농담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주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주 간격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저희 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방법은 MTS를 다운받으시고 영문 글로벌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프리미엄에 들어가시면 미주미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을 누르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주미 Q&A 시간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만약에 여기 회원이 되시면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문자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딱 구글 폼을 딱 적혀있는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걸 딱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질문이나 올릴 수 있는 여러분 정보를 저희가 가져가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질문을 올릴 수 있는 걸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우리 여동원 앵커와 함께 이한희 교수님과 함께 풀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혹시 취향 저격 추천 종목 서비스라는 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그 넷플릭스 같은 그 기반의 어떤 AI 기반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쪽에 종목을 하나 고르시거나 아니면 취향을 누르시면 그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뿌려드리는 그런 건데요.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뭐 아마존, 보잉, 넷플릭스 같은 걸 좋아한다고 치면은 그와 관련한 기업의 추천 종목을 발굴해주는 여기 나온 것 치면 월드 옥세텀스라는 기업이 나왔는데 이렇게 발굴해주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취향이 있는 분들은 그 취향에 맞게 종목까지 서비스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니까요. 이것도 한번 무료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주민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HTS에서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미주얼 고주얼 이 시간 US 스탁의 이항영 교수님 보고 싶은가 봐요. 예, 이항 교수님 다음 주에 뵙고요. 장우석 본부장님과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